Who's there? The Bone Exor! 안녕하세요, Bone Exor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인사는 완전 눈치 게임이었는데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여기 보이나요? 저희가 항상 말로만 이제 여러분 찾아뵙고 싶다 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온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여러분 저희 보고 싶으셨죠? 저희도 너무 라이브 하고 싶었습니다. 아 전 이게 요즘 너무 뿌듯해요. 요즘 뭐요? 부쩍 팬분들 이름에 물고기 이모티콘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 이제 저희 후 활동 끝나고 킹 첫 라이브 아닌가요? 그죠. 맞죠? 와 진짜 그렇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한 2주일 만인가? 2주? 더 되지 않았어요? 더 됐나요? 아닌가? 아무튼 저희 정말 체감상 12년 어 네. 체감상 12년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키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가 그 마지막에 했었던 무대가 예쁘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예쁘다 오늘. 그렇네요.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쁘다도 많은 분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짜 준비하면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쁘다 그쵸 우리. 맞아요. 저희 그 소파 저희 연습실에 있는 소파 가지고 실제로 안무 연습을 했는데 사실 약간 비하인드성으로 예쁘다를 사실 연습생 때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아, 맞아요. 정말 저희 직구 PD님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뭔가 보여드릴 수 있었어가지고 약간 조금 네.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싶습니다. 연습하면서 그때 기억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벌써 만 분이 넘으셨네. 근데 예쁘다라는 곡이 사실 하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그 플레이라는 내가 너무 재밌어서. 네 맞아요.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마냥 행복한 것보다는 어쨌든 자작 랩을 하게 됐었다 보니까 맞죠. 약간의 부담감과 아무래도 너무 명곡이다 보니까 맞아요. 명곡의 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랩을 써야 된다 라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썼는데 전 개인적으로 태산 씨 그 파트가 엄청 좋았어요. 씩씩하게 이쁘다 말할까 오픈데 거기 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안무까지 저희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어땠어요? 와 예쁘다 너무 잘했다고 엄청 좋아해 주시던데 어땠어요 여러분? 어? 이쁘다 예쁘다 명준. 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예쁘다 왜 살짝 방금 그 드립을 살짝 못 받아들이겠는데 약간 흘렸다 이거 아 뭐야 이 형 아니야 저희가 예쁘다 무대뿐만 아니라 사실 저랑 태산이가 이제 라디오도 나왔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 아 맞아요. 에이시스 선배님께서 네. 영케이 선배님께서 하신. 네. 저희가 키스터 라디오도 나가게 됐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 나갔지만 안 보셨잖아요. 저 생방으로 봤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생방으로 봤어요. 저 숙소에서. 저 이거 들어요? 저 전교 회장. 첫 번째 개그 같이 재밌는 학교 같아. 봤습니다. 진짜 생방으로 봤어요. 저희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태산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될까요? 쉽게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희는 항상 단체로만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걸 찍었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두 명이서 갔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팬분들이 또 약간 되게 재밌다고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기억나는 그 어떤 이게 제일 있는? 기억났어요. 아. 진짜 이거 그냥 콘서트 너무 웃겨가지고 말고 첫 번째 그 지금 아무래도 태산 씨 전교장이었었다 보니까 네. 그 회장 되고 나서 그 이렇게 공약 지키겠다 하면서 맞아요. 그거 읽었잖아요. 네. 아 진짜. 저 그거 한 표 차이로 회장 된 거거든요.
어 진짜요? 그 당시. 본인 투표했다 안 했다? 시원했네요. 아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비밀 투표. 비밀 투표. 비밀 투표. 아 맞아요. 비밀 투표. 그게 중요하죠. 선거는 비밀 투표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저보고 감기 걸리셨냐고 하는데 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살짝 네. 추운 것도 패션. 아닌데 패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덮고 있는 거니까 호근함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되게 잘 어울려요. 저희가 사실 뭐 활동 끝나고도 사실 완벽하게 뭔가 활동 안 하더라도 라디오도 하고 뭐 예쁘다 무대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뭔가 그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팬분들이 저희가 어떤 방송 활동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올려주시잖아요. 네, 네.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래서 맞아요. 맨날 그거 구경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전 요즘 SNS 하는 게 약간 취미? 아 약간 네. 틈만 나면은 바로 위버스 뭐 들어가거나 뭐 위버스 네. 많이 보고 네, 저도 뭐 사진 뭐 올릴까 계속 고민하고 그게 좀 취미? 그리고 그 기능 생겼잖아요. 위버스에 팬레터 기능. 아 맞아. 아 맞아요. 그게 저희 모두한테 쓴 팬레터도 볼 수 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써주신 것도 볼 수 있어서 약간 그 시간 가는 게 약간 딱 최적화된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다 보면은 약간 시간이 훌쩍 가 있어. 아 제가 요즘에 그 뭐지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진짜 그 진짜 드라마 안 본 지 1년 정도 됐는데 진짜 요즘에 그거지 그 유일하게 관심이 가는 드라마 생겨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방금 찾다고 하면서 딱 2화까지 봤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아 진짜 1년 동안 2화를 봤다. 아니 1년 동안 못 보다 1년 동안 드라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봤는데 딱 2화까지 봤는데 이제 이 형께서 결말을 스포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결말 스포하면 한태산이긴 해. 나 그러니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꼭 이건 갚아주고 싶다라는. 태산이 옆에서 보면 안 돼요. 지금 하차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 그거 있잖아요. 저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아바타라는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바타 2가 나왔는데 태산 씨가 봤대요. 근데 저는 꽁꽁 숨겨놨다 나중에 보려고 참고 있었는데 저한테 스포를 했어요. 아 맞아요. 제가 거기서 엄청 막 와 진짜 나 어떡하냐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내가 나중에 봤는데 그 스포가 거짓말이었어. 아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스파이더맨 개봉했을 때 막 그때 스포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그거 알아? 거짓말이었어? 어? 저 아바타 아직까지 안 봤는데 그래서 그니까! 아 미안하다 스포해서 미안하다. 아 스포해서 미안하다. 아무튼 태사이는 진짜 저희 팀의 스포 요정. 제가 이제 결말을 알면은 거짓 스포를 하고요 결말을 모르면은 그 클리셰를 통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리우 형이 몇 번 당했어요. 제가 진짜 근데 그것도 진짜 맞춰가지고 그것도 대단해. 안 봤는데 결말을 맞춰버리는 것도 좀 대단해. 그래서 리우 형이 그것 때문에 많이 다쳤죠. 다쳤나요? 하여튼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자체 콘텐츠 맞아요. 제목이 뭐죠? 재미있어 보이네. 재미있어 보이네. 또 이 제목이 저희 태산 씨 아이디어. 태산 씨가 자 박수. 재미있어 네, 보이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제목을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을 보이네 그쪽에 영광이요 하겠습니다. 영광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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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럽네요. 약간 비하인드 썰 같은 거 없나요? 제목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되게 그 저희끼리 막 던졌잖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엄청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재밌어 보이네그로 가자 했는데 진짜 장난으로 처음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동하던 장소가 그 차가 서울숲이었는데 아~ 서울숲 막 리우 형이 막 거기서 서울숲이 보이네 막 이렇게 하다가 맞아 그래서 그랬었다 그래가지고 리우 형이 확 꽂혀가지고 한강이 보이네 막 이랬다 맞아 재밌어 보이네 나무가 보이네 그때 근데 되게 기발한 거 되게 많았어요. 도어로 끝나는 게 생각보다 많아 맞아 엄청 많았어. 그랬는데 채택은 재밌어 보이네 됐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리뷰를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다 준비해놨죠. 앞에 보이는 이 노트북을 한번 볼까요? 지금 Let's go. 재밌어 보이네 The door opens. 왜 안 눌러요? 안 눌렀어요. 뭐 일부러 장난치려고 데빌락 뜬 어느 날 보이넥스 도어 숙소 Go yo
집주인에게 3초짜리 여러분들 다 보셨을까요? 이거 보이시죠? 야, 누가 비밀번호로 챙기냐. 성호 성호 귀엽다. 딱, 딱 들어왔을 때 성호의 저 한숨.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좀 힘들어. 진짜 깜짝 놀랐어. 리얼리티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날인지 몰랐어. 일어나 일단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줄 몰랐어. 나도 그것도 알아. 너무 많았어. 현장에 있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진짜 바닥에도 카메라가 있는 거는 좀 상상치도 못한 구도였어. 일단 아, 귀엽다. 근데 이걸로 우리 숙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공개된 거 같아. 아니죠. 아 우리 그거 했잖아요. 우리 데뷔 전에 그거 있었구나. 윗집은 처음이야. 과자를 챙겨 오셨네. 이 카메라 혹시 아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아, 이거 갑자기 무릎 꿇고 이한이가 무릎 꿇고 있는. 갔다 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원래 집에 숙소에 오면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둘이 딱 저기 같이 누워. 근데 왠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닥에 눕기는 아직 어색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기에는 힘들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 박성호식 인사 나오잖아. 성호 자주 안에 있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안녕. 아 근데 진짜 아랫집에 뭔가 아지트 같다. 되게. 어? 저 까딱까 저 까딱 사실 매력. 야 근데 우리 진짜 신발 진짜 안 돼. 우리 집 진짜. 아, 나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왜 명지현은 이어폰을 계속 저렇게 끼고 있을까? 아 이건 아. 평소에도 좀 많이 그러긴 해요. 아 맞아요. 맞아. 평소에도 좀 이어폰을 많이 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비하인드 네. 제가 그 무선 이어폰을 많이 안 쓰는 이유 네. 맨날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맨날 잃어버려서 미국에서도 잃어버린 거 있어요. 미국 가서 저 세 개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의 찾기 하면은 LA로 뜨잖아요. 네, 지금 LA였다고 아이폰을. 근데 제가 그래서 주 이어폰을 많이 껴요. 근데 어제 아 한 일주일 전쯤 주 이어폰이 사라졌어요. 수명을 다 하셨습니다. 아 수명 수명을 다 했어? 아 제 제가 세탁기에 돌려. 네 제가 그 세탁기에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예요. 그게 주 이어폰을 쓰는 이유예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당차게 인사하네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다르다. 왜 이렇게 우아만 외치고 약간 이 정도면 일부러 일부러 한 대씩 다 인사드리는 수준 아니에요? 맞아요. 오 귀여워. 어 깜짝이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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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와 내 친구. 우와 여기도 있다. 예 여기도 있다. 우와 여기도 있다. 아 근데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멈추고 말해도 돼요. 말하면 내가 멈춰줄게. 말. 아니 멈춘 게 말하고 맞아. 아 말한 게 외계인 인형 비하인드도 얘기해야겠다. 아 그래. 아 맞아. 아, 그 앨범 자켓 촬영 때 제가 그 외계인 풍선이 소품이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산 게 아니라 소품이었는데 그날 그치. 촬영하면서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막 신나게 갖고 노니까 그 촬영 소품팀 그 감독님께서 그 이거 너무 좋으면 가져가도 된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진짜. 집으로 가져왔어. 그 근데 그거 아직도 있지 않아? 그거 지금 없어졌어. 있잖아. 있어. 나 지금 없어졌어. 아니야 그 TV 뒤에 숨어 있어. 그 TV 뒤에 있어. 내가 봤는데 어제. 정작 자신의 친구를 그냥 TV 뒤에 들어간 것 뿐이야. 미안해.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더 웃긴 비하인드는 그걸 받아온 건 이한인데 그걸 껴안고 온 건 나였어. 아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분 중에 이 그 외계인 그 풍선 들고 촬영했는데 그 현장에 있던 분 중에 누구였지? 한 분이 갑자기 이거 내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들고 온 거예요? 하니까 갑자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아 이한이가 챙겨온 거라고. 이한 씨가 챙겨오신 거예요.
그게 그 티켓 다 속았어. 쟤 진짜 뭐지? 나 진짜 속았어. 혼자 얘 진짜 이 촬영을 위해 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가져왔다는 거야. 로켓 배송으로 가져왔다는 거야. 얘는 씨 로켓 배송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그만큼 재밌게 정말 형이 샀다. 근데 약간 그런 비하인드 썰이 있는 소품이죠. 그래서 숙소에 왔는데 가져왔는데도 물어봤거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이디어 진짜 최고고 이걸 어떻게 살 생각을 했냐 하니까 뭘 사 이러고 거짓말이었구나. 가져왔는데? 이러고 나 이거 두 시간 동안 속았어. 나도 나 계속 난 그냥 숙소 올 때까지 속고 응. 있었어. 은하가 약간 할 말했었죠. 아 그 재현이 형 오오오 하는 그 아 오오오 그거 왜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 그 천천히 얘기해. 재밌다. 천천히 얘기해. 뭐, 그래. 내가 뭐 말 했어. 오케이 자. 한번 더 보여줘. 아니. 한번 더 보여줘. 아 이건 근데 아 이거 그거 얘기 아니야. 이거 팬분들이 재현이 형이 그냥 하시는 건 줄 아시더라고. 아 이거 운항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잘 보면은 재현이 우와. 아 이거 우와 우와 하는 거 따라한 거라고. 뭔가 재밌어서 형도 따라하는데 제가 재현이 형이 그냥 한 번 줄 아시더라고. 근데 심지어 운항이는 반응도 안 해줬어. 나 그냥 바로 그냥 뒤로 돌아가. 다른 카메라 찾으러. 우리 카메라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태산이 브이하고 있어. 아니 태산이가 브이를 진짜 많이 해. 카메라 보일 때마다 브이하더라. 브이가 좀 다른 아래층이 더 뭔가 온화하고. 아니야 브이들이 살짝 가정집 느낌이고 아래층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고등학생 친구들끼리 꿈이 아 맞아. 아 그런 느낌. 아지트가 어 약간 아지트 느낌. 진짜 어 이거 진짜 아지트 같아. 저기 그대로 있어. 저 외계인 이 친구가 지금 TBT TBT 왜 귀엽게 처음에 저희가 재미뽑기로 정했었거든요. 이한이랑 같이 룸메이트가 된 운명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아지트가 비하인드가 있는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저희 아랫집 방송에 하는 이 씬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리우랑 이한이 침대 베개가 엄청 많아요. 이게 약간 베개가 100개? 네 아무튼 베개 진짜 많은데 보통 보고 있으면은 이가 이한이가 잘 때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되게 자는 모습을 온화한데 그 주변에 그 약간 옛날에 공주님들 만화에서 이제 자는 모습 보면은 막 새들이 막 쭈르륵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베개가 그 라인대로 이렇게 서 있어. 아 근데 그거 커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저 쓰는 베개 한 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베개 없고 이한이가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 바디필로 한 개랑 침대 위에도 베개 하나랑 바디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부속품들이 엄청 아니, 뭐 엄청 많아. 그렇습니다. 베개가 빽빽하다. 아니 제가 베개에서 살짝 네. 베개가 살짝 당황했구나. 어질어질해가지고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아, 청소를 같은 구조인데 청소에 너무 저 이거 해명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치운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거고 이 더러운 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4분 46초에 나오는 저의 이 더러운 방. 자 아, 전혀 더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엄청 깨끗하게 그 딱 치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날 촬영인지 몰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웠고 그 다음에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정체 물건의 아 난 저 궁금해하시더라고. 아 나는 진짜 궁금해. 나는 저 그거잖아. 나는 재현이 형이 저거 저게 한 번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한번 물어봤었어. 침대에 또 수세미가 전에 한번 있었던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형 침대에 수세미를 놨어요. 딱 이거였어.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설거지를 그러니까 다 씻고 치카까지 다 하고 설거지를 해. 설거지가 끝났어. 근데 내가 손에 수세미를 들고 있었는데 까먹은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대로? 아니, 맞아. 아, 그게 말이 된다고? 맞아. 그대로 설거지하다가 내가 그대로 방에 와서 잠들었고 이게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수세미를 들고 방에 들어. 들고 방에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게 아, 된다? 아니, 그게 아, 말이 맞아, 돼? 맞아 이거야. 아, 내가 그래? 태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그게... 설거지 하다가 잤어 내가. 그때 형 뭐 뜨거운 거 나르다가 그냥 뒀었는데 까먹고 저기 있었다고 있었다 하지 않나? 그건 이거 아니야. 아 그건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수세미 아니야. 지금 모든 걸 떠나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 설거지를 하다가 그건 물티슈야. 아 많은 수세미. 이거 어떻게 씻고 올 수 물티슈. 그다음에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근데. 대단하다. 많은 수세미야 고쳐갖고. 그래도 지금은 잘 치우죠. 아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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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추럴한 걸로. 자기 물건을 그냥 던져요? 네 그냥 던져놔요. 좀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성화야 미안해. 같이 다르다. 저희
저는 강아지 있는 모습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랫집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한이가 이제 물고기를 보고 있거나 항상 그런 그림인데 저때 역시 데뷔 전이라서 그런지 약간 막 뭔가 되게 순수한 느낌이다. 파릇파릇. 응? 저희 집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를 접할 기회도 많았었고 수족관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오던지 이렇게 외출을 뭐야, 하고 나서 기준이 다 빠져 있을 때 멍하게 그 왕을 바라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와 잘생겼다. 물고기들 그리고 몇 촌지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그림 따셔야 돼요 여러분. 5분 46초 이한이 5분 46초 어항의 빛이 이한이 얼굴 물고기들 눈을 보면은 약간은 맹하지만 착함 선함이 있어요. 이한이네. 약간은 네, 맹하지만 착함 선함. 맹하지만 착한 선함. 맹한가요? 네. 가방이라도 풀어요. 네. 어, 너무 우울해 보여. 네. 너무 우울해. 먹대장님 나오셨다. 먹대장님. 먹장. 먹장이야. 먹장. 와우. 아 이제 방 진짜 깨끗하다. 와우. 전 저기 전 저기 디폴트 우리 방도 진짜 깨끗해. 진짜 디폴트야. 우리 방도 진짜, 디폴트. 진짜 뭐가 없어. 뭐 안 하는 거 같아요 정말. 많이 널브러져 있는 거. 뭐 안 하긴 해요. 진짜 이유가 진짜 뭐 안 해. 맞아. 진짜 뭐 안 해. 진짜 리얼이죠 이거. 자 다들 일로 모여. 우리 함께. 바울 골라봅시다. 자 바울 골라볼까? 근데 나 아니 우리 집 메뉴 정하는데 두 군데서 시켜볼래나? 네 I'm fine 맘망 I'm fine 맘망호? 아 그거 그게 뭐예요? 나 그거 봤어. 얜 가능. 자 봐볼게요. 사천자랑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단 회사님이랑 같은 경우 사천자랑 먹어서 원래도 이렇게 막 식욕이 있는 스타일이. 아 네 재현이 형 재현이 형은 항상 판을 크게 띄워. 그리고 자기 자 맞아 맞아. 그리고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 그럼 내 곁은 항상 미우랑 무나기가 많긴 해. 맞아. 항상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아가지고 다 시켜. 맞아 가짜 소식자 등장. 짜장면. 아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너무 힘드는데. 하나 먹을래? 아 근데 소식이 맞긴 해. 가짜 되게 쉽죠요. 어. 시키는 게 엄청 거야. 많아. 근데 안 먹어. 다 구입해야 돼. 빨리 시켜 빨리. 아 너무 비싼데. 어 잠깐만. 중식. 아 중식 집에서 7만 원. 7만 원. 아 형 오늘 탕수육 소짜는 너무 좋은데. 아 왜 나 먹고 싶어. 아 소짜하고 대짜로 가야지. 무조건 이짜로 가야지. 이짜로 가나? 진짜구나. 너무 귀여운데 진짜 김나. 아니 이거 저 비하인드 있어요. 뭐, 어, 저희 이거 메뉴 고르는데 영상에서는 여러분 2분? 2분 남은 거지. 저희 때 얼마나? 우리 때 1시간 걸렸어. 이때 메뉴를 1시간도 안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보복지? 보복자다. 어. 야 그럼 저희 이거 피디님들도 이거 편집하시면서 진짜 고민 많아. 그니까요. 뭘 살려야 될지 모르겠다. 1시간 분량은 막 파스타도 가고 피자도 가고. 아 맞아 맞아. 우린 그거 고민할 시간에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미 다 먹었더라고. 난 솔직히 진짜 아무거나 먹어 상관없는데. 이제 저는 보통 이한이랑 이제 좀 자주 많이 시켜 먹는데 이때는 와서 시켰는데 이제 보통은 딱 오자마자 도착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아 맞아. 그 딜레이 시간을 없앱니다 저는. 맞아. 근데 스케줄 끝나고 만약에 뭘 먹어야겠다 하면 이미 퇴근하는 차에서 시켜 놓지 않아. 진짜로 저번에 도너지 도착해 있었어. 스케줄 갔다가 왔는데. 아 맞아. 예, 제가 평소에 웬만하면은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리뷰 형한테 이거 뭐 먹고 싶어요 하면은 숙소 도착하면 그게 배달이 와 있어요. 그 정도로 빨라. 먹진남. 허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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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대신. 다 먹을 수 있다고? 내일까지 먹으면 되지. 그럼 게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지. 성훈 지금 게임만 하는 거. 아 제가 아 나이스. 근데 사실 시간상 게임밖에 못해요. 맞긴 해? 우리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이게 그 성호 인사 어? 아니고요. 안녕 혹시 아 빨리 성호 형 안경 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거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냉미남에서 온미남이 되는 거. 눈이 엄청 작아져가지고 도수가 높아서 배에 막 이렇게 다다다다닥이 있는데 저게 곧 닭이 새우기 박사님 진짜 물박 다 알고 있어. 물고기 막 떨어진 거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이죠? 원래 새우들이 이끼를 먹어줘야 되는데 물고기 밥 먹는 근데 약간 목소리 되게 ASMR 너무 통하는 상태인 거네. 근무태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입주가 많은데 닭강정? 닭강정? 음식 생각밖에 없으셔. 우리 캐기어 아니 근데 네, 제가 닭강정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한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강정이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 그치 그치 그치. 닭강정이랑 이제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좋아하는 게 그 소수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물은 겁니다. 피자도 페퍼로니 진짜 좋아해. 맞아. 먹읍시다. 닭강정? 지금 이렇게 새우들 게임아 지금 얘네가 밥이 없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면을 뒤적거려. 리우 왜 이렇게 까부냐? 근데 잠깐 멈추자면 지금 이 동영상 안에서는 9분 25초지만 이 전체 영상에서 리우가 숙소 춤추는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 진짜 찐이에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저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서 리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아, 이것도 진짜 근데 난 그 리우가 갑자기 있다가 일어서가지고 난 아이솔레이션 할 때가 제일 웃겨. 그리고 막 갑자기 스텝을 막 밟아버려. 파피 나고 아 맞아 맞아 스텝 맞아 파피 나고 그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추고 이런 게 진짜 웃겨. 이 모습이 진짜 찐 일상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말하고 싶어요. 100% 리얼로 이한이는 숙소에 오면 물멍을 이렇게 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사실 100% 네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로 최근엔 저한테도 어항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아 그 너한테까지 갔어? 나한테 갔었어. 그니까 나도 이거 봐 게임하는데 옆에서 막 춤추잖아. 민망했다 근데 조금만 나서 아니 자기가 막상 이렇게 보면은 민망. 어, 맞아 맞아 사료는 이 주문이 찍는 거 같은 건데. 야 너는 거의 다큐 하나 찍었다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찍을 수 있어. 지금 홍만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나간다고 들었는데. 오 왜 귀엽냐. 한 남자의 이 친구가 지금 밤에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전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통보한 진짜. 진짜 갑자기 분위기 나른해지는 거 왜 이렇게 이거 진짜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우리 진짜 6명 다 야 손에 카메라 들고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어깨 무겁긴 해. 어딜 받쳐들 데가 없나 했는데 물고기는 또 찍고 싶어서 어깨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올렸어. 자 우와 할 말 까먹었군요. 아니 멈춰놨어요. 우와 진짜 감성이죠 넘치. 아니요 아니 팬분들이 이거 엄청 놀리시던데 우리. 아 어떻게 놀라 난. 근데 이거 이 노래를 듣고 춤춘 건 맞죠? 어 맞아. 맞아. 아니 이어폰을 끼고 춤추고. 아,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시더라고. 재현이 형 보고 이어폰 꽂고. 아 이어폰 꽂고 노래 듣던 거 맞아요. 아 그걸 춤을 춘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이 LP 노래를 듣고 춤을 춘 거예요. 이어폰 노래를 듣고 춤. 이어폰 노래를 듣고 춤 춘. 네? 아 그냥 그 타이밍 맞았던 거예요? 네. 그럼 난 뭐지? 너는 LP. 넌 내가 춤을 춰서 갑자기 추기 시작했어. 아 그런가? 오. 근데 아, 실제로 운학이랑 저랑 숙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시작을 해요. 네. 그냥 들어가서 갑자기.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춤, 가끔 춤이 아닐 때도 춤이 아닐 때도 있어. 갑자기 막 내가 여 재현이 형 이러거든요. 근데 아빠 왔어 운학 말하다가 둘이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극강의 텐션. 극강의 텐션으로 노래를 만들죠 맨날. 그리고 잠에 바로 잠들지. 바로 자기. 그래 씻고 나서 누나가 하면 이미. 일단 재미있어 보인 액은 저희가 이 정도 리액션을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 진짜 다 같이 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35분까지 정말 알차게 계속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으신 장면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같이 보고 싶은 봐줬으면 하는 장면. 여기 진짜 뭐 어땠다. 여기 최애 장면 최애 장면 같이 봐보고 싶다. 같이 소통하고 싶다. 몇 분 몇 초인지 안 알려주면은 안 보여줄 거예요. 어 빙수 부분 보자고 하시는. 빙수 부분. 그 아마 리우가 이한이랑 같이 밥 먹는 그 신이. 아 그냥 다 해치우는. 응? 거기가 빙수 부분이야? 그 재현이가 누워서 말하는 부분 아닌가? 아 빙 아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I'm fine. 아 빙수 부분. 아. 아니 나도 어디야? 시리얼은 거의 전. 아 이거 아 여기다 22분 22분 4초 22분 딱 22분 생딸기 빙수 프리미엄 생딸기 빙수 이러면서 우리 또 빙수 시키는데 두 시간이 걸렸어. 이거 아이파이 말이야. 뭐라는 거야 나? 아이파이 고팡 성공인 평. 아이파마 망고빙수 뭐야? 아이파인 팡고빙 팡 아이파마 망고빙수 인자미 망고빙수 팟 인자미 망고 진짜 웃긴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야. 아니 형 근데 형이 그거 같다니까. 우리 계속 아 형이 시키고 싶은 거 시켜야 된다는데 계속 그냥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데 초코빙수 치즈빙수 초코브라운빙수 이거 그래서 진짜 메뉴를 다 읊은 건 아니야? 네 다 읊은 거야. 다 읊었죠. 진짜 읊었죠. 여기 브랜드 있는 메뉴 다 읊었어. 다 시키십시다. 우리가 근데 대답을 저렇게 해 계속. 인전이. 태산 형을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팥인전이 뭐라고요? 팥인전이 인전이 초코 브라우니. 팥인전이. 루아코 더블 초코 빙수. 아 이게 뭐라니까요? 내 신발.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었구나. 빙수. 진짜가 나와 이제. 인전이 빙수가 아니야. 인전이 빙수가. 팥인전이라고 제가 400번 말했어요. 야,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네 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진짜로. 네 아 그리고 우리 16분 12초 성우 요리. 성우 요리 결국 저희는 팥인절미 빙수를 먹었습니다. 어 심지어 그것도 남겼어. 야 야 야 너는 왜 어깨를 쌓이고 야 톱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영상 나 진짜 맛있게 구웠더라고. 나? 아 형 아 근데 난 어제 소고기 구워서 형 배웠어. 종을 다 아 진짜 이렇게 고기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아니 고기도 잘 굽는데 이 구도를 알아 사람이. 너튜브 구도 저 먹방 한번 기깐나게 한번 찍었죠. 근데 먹방은 2분 못 이기긴 해요. 그렇긴 해요. 정말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이겨도 돼. 이거 들으셨어요? 방금 진짜 맛있게 먹어.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 탑건이었군요. 네 탑건 너무 열심히 하는 탑건 시절 박성훈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찍된 게 여기 잘한다. 고기만 구웠는데요? 고기만 구웠어요. 그때 한창 그 식단 맞춰서 먹을 때라서. 너무 혹시 기계적 칭찬이었나요?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때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방금 태현 씨가 말했던 운하기 옷쪽 운하기 옷 고르는 거. 아 옷이 그 빙수 뒷장면인가? 그거 거기서 같이 나와. 그때 옷을 옆에서 입고 튀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 다음 날에 태산이 형이랑 23분 23분쯤. 공개 하면 에코티 빙수 에코티 초코 빙수 빙수. 아 이게 다음 날에 태산이 형이랑 그 동묘가 하기로 했는데. 이제 뭘 거 같지? 일단 23분 21초. 자 여기서 운하기가 제가 운하기 괴롭히는 거 다 받아줍니다. 운하기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네. 뭐 똑같은데요? 아니 뛰지 뭐 침대 위에 약이랑 가사 노트랑 영어책이랑. 저 그대로 두고 나온다. 수세미 나온다. 수세미 나온다. 저기 딱 그냥 제가 숙소에 있을 때 하는 것들을 침대 위에 다 올려놔요. 가사 쓸 때 쓰는 가사 노트, 그 다음에 영어 책, 그 다음에 약물이니까 약 이렇게.
아 그럼 뭐야? 근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잖아. 맞아. 운하기 오고티리고 어디 갔어요? 운하기 전이야. 아 되게 스쳐 지나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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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여기 그래. 이게 우리 둘 다 내일 입고 갈 걸. 오 멋있는데. 왜 혹시 그러면은 거울 보면서 나 좀 멋있는데 약간 이렇게 찍는 건가? 패셔니스타. 아 근데 운하기가 마스크로 표정을 잘 가렸네. 항상 저때 표정이 딱 있잖아. 아 맞아. 아 그거 비밀이라고요. 만족하는 듯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따라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방금도. 아 이게 마스크가 여러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막 멋 내려고 안에서 한 게 아니라 네. 네, 혹시 내가 쓸지 모르니까 그냥 써본 거예요. 색깔을 위해서. 근데 이거 해줘야 돼. 그러면 입술 한 번씩 깨물어줘야 돼 원래. 네. 아 아니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 이거 총도 한 번 쏘고. 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 김은아 나란 남자 오늘도 거짓말. 멋있구나. 재현이랑 재현이가 운영이한테 시리얼 아 그거 뭐지? 내가 누워갖고 찡찡거리는 거. 찡찡 그 아, 이것도 좀 비하인드가 있어. 맞아 맞아. 그것도 비하인드가 있어. 아 진짜 웃긴데 이게 이게 비하인드가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이게 진짜. 내가 다 먹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아 이거 아. 아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근데 재현 씨 보면 자 재현이 형 말해주세요. 13초. 13분 23초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누워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밖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맞아요. 그렇죠. 밖에서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숙소에 들어오면 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고요. 이 사건은 뭐냐? 제가 음식을 고르는데 2시간이 걸려서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맞아. 2시간 동안. 그래서 은하가 배고파 그랬더니 은하이가 그 호랑이 기운을 가져다 줘가지고 먹었는데 호랑이 기운을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 은하이가 그거를 타주는 걸 기다리다가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은하이 형 다 했어요 같이 먹어요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은하이 입에 넣어줬어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갔다줘서 난 먹으라고 갖다준 건 안 먹길래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먹는 게 이게 누워있다 이렇게 아니, 일어나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되게 진짜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아침에 아 진짜 또 어떤 부분이죠? 저희 리우 형이랑 닭강정 먹는 거 한번 거기가 아, 그거 19분 30초래요 그거 제 생각에 명장면이에요. 맛있겠다. 이게 약간 커플 브이로그 같았어. 되게 아, 맛있겠어. 방금 그 표정 멋있는데? 빨대 물고 있는 거? 저 와우는 뭐야? 맛있겠다. 아니 저 음식을 보면 설렌다는 감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아 저 이것도 진짜 와. 웃겨요. 아니 왜 컵이 없으세요? 아 있어요. 아, 있는데 컵이 물컵이 진짜 작아요. 아 그래서 콜라 얼음이랑 같이 넣으면은 그거를 여러 번 따라 마셔야 되니까. 아니 저는 아니 그 피자 막 등 드실 때 이렇게 막 전문적인 장갑을 끼고 드시길래 이게 장갑은 샀었는데 컵은 안 샀나 했거든요. 아 컵 많은데 이제 성에 차는 사이즈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발로 먹었다. 그러니까 사발까지는 오케이인데 난 저 빨대가 진짜 나도 힘 보면... 받긴 하네. 사발을 뽑는데 빨대가 근데 진짜 이런 거 다 설정 아니야. 와. 아, 진짜 이렇게 먹어. 닭강정 맛있길래 먹었던 건데 난 그게 진짜 그 옛날에 우리 젓가락 없었을 때 빨대로 먹었는데 이거 맛있겠다. 맛있지. 이거 맛있게 맛있다. 처음 시켜보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리우 형 와플 먹는 것도 보여달라. 아, 얼마 안 있다가 또 먹어. 차라리 좀 더 여기 다 이어져 있어. 계속 먹여 버렸다. 이거야. 어? 거기 있어?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아, 진짜 대박이야. 나 진짜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27분 9초. 와 진짜 옛날에 진짜 잊혀지지가 와 생크림 가장 많이 받아본 장면이다 여기가 와 와플 먹방이 아 근데 네. 하이라이트가 1편에 아 근데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한이가 생크림 못 먹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조금 맞아요 속이 안 좋았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 걷어줄까는 진심이었는데 걷어줄까 하고 바로 내 입술로 넣어버려 아, 입, 내 입으로 걷어준다는 거죠. 아, 네, 이 근데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근데 리우 형이 진짜 디저트류를 엄청 잘 먹는 게 저랑 그때 둘이었나? 셋이었나?
난 안 먹었는데 리우 형 혼자 와플 막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디저트에 진심이다 했었대. 큰일 났다. 딸꾹질 다시 시작했다. 아 근데 그 리우가 지금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 자 이거를 이게 끝날 들렸어. 때까지 지금 살이 들렸어. 미안해. 진정했어요? 진정. 진정. 네. 근데 이때 아까 이한이가 말한 것처럼 리우가 이때 한창 식당 관리를 좀 약간 신경 써서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먹기 시작했을 때 맛있는 것들을 다 네, 다 먹고 많이 먹었어요. 네. 평소에 사실 이렇게까지 먹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그래? 야. 얼마 전에도 저와 피자를 그 한 판을 뚝딱 했었는데 아, 네, 근데 거의 10분 만에 먹었습니다. 한 판을 진짜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와 맛있었겠네요. 맛있었겠습니다. 맛있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멈추고 저 부르고 싶어요. 응. 큰일 났다. 뭐야? 김막 등장이다. 나가 형 봐봐. 아, 그래서 죽이 먹었어. 코스면 전설의 장면이 등장하네. 거기서 한 판에 닭 한 종이 한 마리에다. 닭 한 마리? 그리고 내가 나머지 깜짝 놀랐어. 어?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먹었기. 어 진짜요? 진짜요?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진짜 먹는 게 말도 안 돼. 진짜 어떡해. 거의 보라에는 진짜 계속 돌아가네. 와 성우 형은? 뭐예요? 씻고 있어. 아 다이어트 하니까 성우 형 다이어트 하니까 나도 속이 이렇게 다 비어있던 근데 솔직히 이때 불렀을 만큼 비었던 더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너네는 위가 줄 때 나는 그냥 불렀었던 거 같긴 한데 아니야 다른 메뉴였어 더 먹을 수 있어 무조건 아 불렀어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른 메뉴였어 더 먹을 수 있어 아 어, 불렀어 내가 불렀어 아 진짜 뭐지 내 전화를 따라 아 근데 이거 주르륵 이거 진짜 약간 이때 보면 다 리액션 고장 난다 피자 한 마리에다 와플 두 개 나온다 뭐 하는 거야?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물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진호 코스의 종점 유산소 운동 나온다 이제 재현이 형의 지령이 되고 재현이 형이 아아아 그거 유산소 운동 진짜 갑자기 이러다가 나온다 이러다가 갑자기 나온다 명재현의 지령이 진짜 갑자기 진짜 재현 씨 엉덩이가 굉장히 굉장히 토실토실하시네요. 와 잠시만. 이하는 또 조용히 옆에서. 아 이게 너무 웃겨. 나와 나와. 이것은 진짜 웃겼는데. 여기 집에 안에서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거 저 한 번밖에 안 했다는데 그럼 나한테 줬어 전설이다 우리 와 진짜 재밌었다 근데 그때 성우는 저때 성우는 뭐 하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있었어 아. 그러다 그러니까 나와요 나중에.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거 하고 있었어 이거 하고 있었어 괜찮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웃기다 근데 진짜 내 생각에 1화가 이 정도면은 앞으로는 아, 약간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어, 진짜 장난 없이 1화가 이 정도면은 풀릴 수 있는 소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에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 어. 명재형 겁쟁이 몸은 와! 딸꾹질 멈출 거예요. 지현이 아 이러다 하는 거 아니야? 딸꾹질 잠깐만 잠깐만 아 놀래 댓글에 놀래키면은 그거 된대가지고 제가 놀래켰거든요. 아... 아무튼 저희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1화 끝! 또 나왔고 곧 있으면 또 2화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 모레네요 네 내일, 아, 내일 모레네요 여러분 내일 모레 나온 2화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난 그 이번 리얼리티를 찍으면서 다시 그걸 느꼈어요 뭐요? 그 모든 감정을 거의 느낀 것 같아요 뭐를 하면 모르겠지. 말해주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냥 기쁜 감정도 그렇고 네. 사랑도 그렇고. 아 사랑이요? 아. 어, 난 사실 그 멤버들에 대한 아. 사랑 진짜. 그리고 슬픔도 느꼈고. 아. 그 뭐가 많은 거지. 아 슬픔이 아니라 뭐지? 감격스러움. 뭔지 알아요? 감동. 감동도 느꼈고. 야, 끝에 진짜. 에피소드 가면 갈수록 아시겠지만 우나이가 진짜 귀여워요. 아 이번에 너무 어? 귀여웠어. 이거 살짝 스포?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스포 하나 해드릴게요. 이한 씨는 잘 생겼었고요. 지현 형은. 되게 재밌었었고요. 재밌었었고요. 리우 형은 되게 귀엽고요. 네. 그다음에 은하기도 되게 귀엽고요.
경험은 역시나 열정남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심인 게 뭔 줄 알아? 지금 나는 되게 전에 한 1초 정도 버퍼링이 걸렸어. 최정은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아, 형이 1화부터 제일 재밌긴 했어요. 1화부터 제일 재밌었어. 형이 지금 조회수의 반은 너. 형, 형 보려고 들은 걸. 네네. 다시 볼래. 진짜 나는 그날이 앞으로도 재밌는 재현이 모습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2화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화. 네. 2화. 2화. 금요일 2화. 8시. 여대. 8시. 재밌어 보이네. 2화 여대.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거 웃으시면 안 돼. 버리고. 아, 이런 거 웃으시면. 이 화상아. 어, 이래요. 재현 씨 괜찮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괜찮냐고. 괜찮았죠. 네. 짧게 멈췄잖아요, 진짜. 네. 오늘 진짜 웃었어. 아, 진짜. 오, 진짜 웃었어. 아니, 바로 딱 해 주시면. 이게 형 차가워졌어, 우리 갑자기. 분위기가. 온도가. 오, 슬레이 나왔어. 기대. 댓글에 리우 너도 이런 거 하잖아. 아 근데 이건 진짜 할 말 없긴 해. 진짜 할 말 없다 형은. 네. 아 형은 요즘에 근데 리우 형은 근데 요즘에 좀 타율이 높아. 어 근데 근데 약간 내가 지금 괜히 새삼스레 느끼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이 댓글을 봐가지고 라이브 댓글 올라가는 거 살짝 좀 약간 진짜 반갑다. 어, 되게 반가워요. 정말 Nice to meet you.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하시면 맛있대. 젠다운 형 가오싱. 아파카발. 친절하게 모든 올라. 네. 와, 여러분 지금 벌써 8만 5천 분께서 오 저희 이 라이브를 봐주고 계세요. 와. 여러분 핫.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사실 이제 재밌어 보이넥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외에 다양한 비하인드 영상들도 계속 공개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뭐 그랬던 것처럼 되게 앞으로 나올 저희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내일 막방 무대를 네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스포를 자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자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자 모든 KUG 관계자분들 네. 자 하이브 관계자분들 긴장하시고요. 네 긴장하겠습니다. 스포 갑니다. 긴장 긴장하세요. 아 저희 리더가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못할 것 내일 무대 6명 이상입니다. 아 끝났다. 다 좋다 진짜. 다 좋다 진짜. 끝났다. 끝. 와 내일 무대 6명이서 해? 아 와 이거 진짜 형 이거 반응을 한번 보자. 반응. 아, 끝났다. 형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아 씨 비밀이었는데 여러분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아, 재미없음. 아 우와. 누구야? 아 재미없음 크크. 뭐요? 큰일 났다. 7명인 줄 알았는데. 말했어.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형 때문에 무대 재미없어지겠네. 아, 7명으로 기대하고 오셨는데 6명이 가지고. 스미마셍. 네. 여러분 내일 내일도 띠부치. 내일도 저희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캐치 타임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캐치 타임. 네, 오랜만에 돌아온 키워드를 좀 받아 봅시다. 키워드? 키워드 포즈 한번 추천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 명지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잠깐 하고 와요. 제치 와이니. 자 사랑한다는 포즈로 가시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포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와이니. 오케이 오케이. 사랑한다는 포즈. 난 정말 크게 하나 둘 셋 후. 날씨기. 아, 자 다음 포즈. 근데 왜 포즈를 하면서 왜 숨을 참을까? 다 같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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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고양이? 강아지 씨. 돼요? 오케이 해봅시다. 가능하다고. 네. 하나 둘 셋. 미용. 근데 나 고양이 무서워해. 고양이 무서워하신다고요? 응. 알레르기 있잖아.
아.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물고기 포즈가 있나요? 어? 물고기 포즈. 호시노아이 포즈 어때요? 그게 뭐야? 이거 뭔가. 호시노아이. 이거 물고기? 그게 뭐야? 아, 지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카메라에 딱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나한테 한 거. 이거는 명지현 씨 솔로 했고요. 네. 네, 이제 단체 포즈. 단체 포즈 한번 주시면 되세요? 진짜 왜 이렇게 생겼죠? 아, 어 강아지도 아, 해달라고 해주는데. 아, 다 같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가볼까요? 어 예쁘다 포즈. 오 이거 좋은데? 오 예쁘다 오, 포즈 좋다. 예쁘다. 아 근데 왜 거꾸로 옷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예쁘다 포즈 가능한가요? 예쁘다 포즈요? 할 수 있죠. 어, Let's go. 포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어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 나 머리 어? 대박인데 지금? 머리 이쁘다. 됐나요? 이 정도면 예뻤죠? 네. 네, 이 정도면 예뻤습니다. 제가 이 화면으로 봤을 땐 예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공식 활동 저희 앨범 활동 끝나고 첫으로 켜보는 라이브. 저희 마지막 방송도 켰었는데. 아니 그니까 끝나고 아, 끝나고 저희가 후 활동 끝나고는 키는 처음 라이브였는데 사실 오늘 이제 재밌어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공식 활동은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다양할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스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같이 팔로우해 주시면서 저희 아시죠? 저희 위버스도 계속 소통하니까 저 잊지 말고 이 정도 가지고 스포라고? 진짜 큰 스포 한다. 자 다시 KOG 분들 긴장해 주시고. 오오오 지금 다 긴장 중이라고.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자 갑니다. 네. 형님께 해봐요. 해봐. 또 간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야. 자. 재현이 형 방송 끝나면 어떡하려고. 재현이 들어가서 일찍 자자고. 네 재현 씨 오늘. 재현이 오늘 일찍 자야 되겠다. 네. 아무튼. 내일 있을 스페셜 스테이지. 아프네. 네, 내일 있을 스페셜 스테이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이렇게 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오늘 벌써 95,000분 아까보다 만 분이 더 들으셨어요. 우와. 어? 하트 우리 하트 200만 될 때 갈까요? 막판은 하트 스포츠 빨리 해줘요. 네. 빨리 하트 200만 됐을 때 저희 끌까요? 근데 하면 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누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20만 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 될 수도 있어. 저희가 그냥 채울까요? 20만 개를요? 이 두 대로요? 하나당 10만 개씩이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누르시네. 우리 간다고 하시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어허 말 잘 들어야지. 어떻게 눌러주시지? 어떻게 눌러주시지? 잘 눌러주시는데? 아 그래요? 뭘 듣기냐?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까? 그래. 아 지금 잠깐만 우리 팬분들 지금 살짝 단합했어. 부르지 않기로 단합했어.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갈게요. 안 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지키지 그러면은 못할 약속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근데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리우 씨가 와 진짜 아무도 안 누르시는 거야? 캐리 와 단합력 뭐야? 왜냐면 진짜 아무도 안 누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갑자기 현저히 느려졌어. 아 그냥 아무도 안 누르시네. 우와 단합력 뭐야? 리우 가고 싶구나. 형 가고 싶었어요? 아니 나 안 가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이게 하트 누르는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도 눌러야겠다. 눌러서 캐리우 오
재미없어. 오 필승 코리우. 오 너를 오. 그리우하다. 우린 곧 일본 공연 가기 전에 캐리우를 싸서 어떡하지? 가자. 슬레이드 씨. 오 200만이 넘었습니다. 아 나 왔지. 자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 재미없는 드립들을 멈추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진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드리면 좋을까요? 이마마데. 아니. 보이넥스 되시다. 보이넥스 되시다. 공식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공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나중에 봐요. 사랑해요. 볼 수 있습니다.